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펜트하우스 누가 막장 드라마라고 했나요? 이건 막장 드라마를 가장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각본의 명품 드라마입니다. 주단태는 끝까지 믿었던 나애교에게 배신당하고 돈도 잃고 살인자까지 되었습니다. 삼박자가 아주 완벽했죠. 또한 이 복수는 주단태가 심수련인 척하는 나애교를 죽였을 때 그 죄를 오윤희에게 덮어씌운 걸 오마주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시즌 3까지 제작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즌 2에서는 주단태가 망하는 걸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심수련, 오윤희, 천서진 연합이 이렇게 사이다라니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녹취록을 들고 나타난 오윤희, 오랫동안 감금당한 척하는 심수련의 눈빛 연기, 정말 짜릿했습니다. 특히 펜트하우스의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끌려가는 주단태를 보며 천서진이 호들갑 떨면서 우리 단태씨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라고 술술 다 불어버리는 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경찰이 헤라클리스 로비 CCTV에 주단태가 나가는 장면이 안 찍혔다고 하니까 커피잔을 덜덜 떨며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걸 온몸으로 말하는 천서진의 연기는 압권이었습니다. 또 주단태의 비밀의 방에서 유골이 나왔다는 게 이 복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여줬죠. 심수련을 대신해 죽은 나애교의 시신은 분명 심수련의 묘에 묻혀 있었을 텐데 심수련은 그곳에서 나애교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을 해놨던 거죠. 또 수련은 죽은 걸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과 로나를 되살릴 방법까지 강구해놨습니다. 바로 주단태 별장 안에 있는 비밀 공간이었는데요. 나애교의 앨범 안에 함께 있던 그 열쇠가 비밀 공간의 열쇠라는 건 예상했지만 정말 그 두 명이 그곳에 감금당한 것처럼 연기할 줄은 예상도 못했어요. 심수련이 멋진 여자, 이러니 로건이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나애교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천수지구의 모든 땅들을 계약 해지했습니다. 심수련이 주단태의 재산을 얼마나 빼돌렸을까 계산을 해봤는데 오윤희 명의 땅 500억은 천서진의 돈이 일부 들어있으니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천수지구 28의 55번지가 300억, 24의 1번지가 120억, 이 조건만 해도 420억인데 그 뒤로도 3-4장 더 있더라고요. 그럼 한 건당 200억만 잡아도 무조건 1000억 이상이에요. 아마도 주단태는 나애교 살인사건과 심수련, 베로나 감금사건에 대해서도 미꾸라지처럼 이 상황을 또 빠져나오긴 할 겁니다. 시즌 3이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단태의 재산이 1000억 이상 심수련에게 되돌아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복수는 완벽합니다. 주단태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니까요. 11회 리뷰는 그날 밤 세 여자의 역할 분담과 주단태 인척 연기했던 남자의 정체, 미꾸라지 주가 또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 톱파보겠습니다. 주단태를 찾아간 오윤희는 나애교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단태가 나애교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할 걸 미리 예언이라도 한 듯 바로 녹음을 했죠. 시즌 1에서 주단태가 오윤희를 심수련 죽인 범인으로 몰고 갔을 때 심수련을 죽여달라는 오윤희의 말을 녹음했다가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었잖아요. 역시 한번 당해본 사람은 준비가 철저하네요. 나애교를 찾아와 따지는 주단태, 심수련은 끝까지 나애교인 척을 했습니다. 그날 밤 천서진은 술 안에 수면제를 넣어 주단태에게 줬죠. 주단태가 정신없이 꿀잠을 자는 동안 주단태의 핸드폰으로 나애교에게 문자를 보낸 천서진, 10시까지 돈 들고 창고로 와. 그리고 심수련은 CCTV에 아주 잘 찍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차에 치이는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 그 다음엔 주단태인 척 연기한 남자가 심수련을 골프 가방에 넣어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으로 가서는 심수련이 들어있는 골프 가방이 아니라 미리 넣어두었던 다른 골프 가방을 화장장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나애교의 유골을 갖고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옷과 신발을 불태우고 유골을 비밀의 방에 갖다 둡니다. 그동안 심수련과 베로나는 주단태의 별장 지하실에 감금된 척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단태인 척 연기한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총 6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훈이입니다. 그런데 석훈이는 심수련의 전화를 받고 베로나를 주단태의 별장으로 옮기는 역할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훈이 아직 19살 미성년자잖아요. 아직 운전면허가 없죠.
두 번째 가능한 인물은 조비서인데요. 하지만 조비서는 주단태에 비해 키가 작은 편입니다. 덩치 차이가 있어서 티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비서는 주단태를 배신해서는 안 되는 인물 아닌가요? 조비서 또한 벌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잖아요. 주단태에게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단태의 모든 악행을 비밀로 붙여주고 자신이 직접 처리하기도 하는 인물인데 주단태를 배신하고 심수련에게 붙었다 해서 받아줘서도 안 되고 용서를 해줘서도 안 되는 인물이죠. 물론 맨날 주단태에게 얻어맞아서 좀 짠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조비서는 주단태를 배신하면 안 되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즌 3을 위해서인데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로건리입니다. 물론 주단태를 망하게 하는 작전은 심수련 혼자 계획했지만 천수지구 재개발 발표가 나기 2주 동안 로건과 수련은 다시 공조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단태와 가장 비슷한 체격을 가진 인물도 로건이고요. 그런데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바로 정두만입니다. 12화 예고를 보면 심수련이 정두만과 만나 포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심수련은 나애교의 앨범을 보고 정두만과 나애교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두만에게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정두만 앞에서 심수련이었던 사람은 나애교라는 여자였고 그 여자는 2년 전 자기 대신 죽었고 주단태가 범인이라는 걸 정두만에게 알린 거죠. 정두만은 나애교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주단태에 대한 복수에 동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단태가 천수지구 개발 발표 이후 골드바를 보냈지만 돌려보냈던 거죠. 그런데 시즌 1에서 혜인이를 빼돌린 후 죽음을 선택했던 윤태주가 살아 돌아와서 심수련을 도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태주 또한 육교 위에서 떨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은 안 나왔던 거 아시죠? 그때 윤태주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고 조비서가 주단태의 제1비서가 되기 전에는 윤태주가 제1비서였으니까 윤태주는 나애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즌 1에서 주단태가 심수련인 줄 알고 나애교를 죽였던 그날 밤 조비서는 나애교를 차로 납치했습니다. 그때 윤태주가 나애교를 도와줬고 이후 심수련이 나애교가 되는 과정을 옆에서 도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성 있는 인물은 바로 심수련이 즐겨 이용했던 심부름센터 사람입니다. 시즌 1에서 이분 기억하시죠? 솔직히 시즌 1에서는 로건보다 이 심부름센터 사장님이 훨씬 더 일을 잘했었다고요. 펜트하우스가 시즌 3까지 제작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앞으로도 몇 달 동안 더 볼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지만 시즌 3이 있다는 건 주단태가 이렇게 몰락할 리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즌 3에 뜬금없이 주단태 쌍둥이가 나와서 주단태 복수를 한다거나 새로운 빌런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요. 주단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신의 죄를 대신 덮어 써줄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겠죠. 제니 아빠가 주단태 대신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 나애교 사건은 조비서가 대신 덮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심수령과 베로나의 감금이잖아요. 이것까지 조비서가 주단태 몰래 했다고 우기는 건 말이 안 될 텐데 말이죠. 이규진은 천수지구 땅을 차명으로 매매했습니다. 강마리 또한 천수지구 땅 매매에 온 재산을 걸었고요. 심수련에겐 이 두 가족에게도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두 가족이 또 어떻게 될지 12화도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전 12화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